더샵 판례민법 0623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연 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민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민법 특강은 제1강부터 제40강까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91강에서는 최근 공인중개사심에 출제된 이충효 판례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 시간에는 점유의 추정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97조에서 점유자는 네 가지가 추정됩니다. 자주점유, 선의, 평온, 공연 이네 가지가 추정됩니다. 앞글자 자선평공 기억하세요. 뭔가를 추정받으면 스스로 점유자는 이네 가지를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좋은 것 중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따라서 점유가 과실인가 무과실인가 다툼이 있다면 이건 점유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위쪽 네 가지 자선평공은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위 X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을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을은 이 X 토지를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득시효는 자주점유만 가능하죠. 그럼 현재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X 토지 소유권을 뺏으려는 자고,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취득시효를 부정해서 X 토지 소유권을 지켜야 됩니다. 둘이 현재 상반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취득시효는 자주점유만 가능하죠. 그럼 누가 입증할까요? 시효 완성자, 시효를 주장하는 을, 을이 자주를 입증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효를 부정하려는 갑, 갑이 너는 타주라서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타주 사실을 갑이 입증할까요? 누가 입증할까요? 자, 점유자 을은 자주로 추정되죠.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라고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을과 다투는 상대방 측, 상대방 측이 하필 소유자입니다. 그러더라도 이 소유자가 소유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타주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이처럼 점유자는 뭔가 있으니까 점유했겠지라고 자주가 추정됩니다. 이렇게 을은 입증 책임 없는데 을이 성질이 엄청 급해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그 토지 내가 몇십 년 전에 돈 주고 샀잖아. 라고 매수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오래전 일이라 이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을의 자주 추정력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을은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이렇게 헛소리 좀 하더라도 안 깨집니다. 누가 깨뜨려야 돼요? 갑. 갑이 깨뜨리지 않는 한 입증 책임 없는 을이 잠시 헛소리해도 입안 연구하고 똑같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을이 매매를 주장했는데 이것을 구두로 주장해서 인정되지 않아도 안 깨지고, 소송을 주장해서 인정되지 않았다가 점유자가 패소해도 안 깨집니다. 구두이든 소송이든 누가 주장해야 돼요? 갑이야 됩니다. 갑에게 입증 책이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갑이 소유자 본권자라 그게 본권에 관한 소입니다. 그럼 본권의 소에서 만약 점유자 을이 패소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걸 갑이 입증했죠. 갑이 소송해서 을이 패소하면 갑이 입증한 거라 을의 추정은 다 깨지는 겁니다. 왜냐면 갑에게 입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을은 선의 추정도 깨져버리고 자주 추정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럼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고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데 그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일단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그 선의 시옷자, 악의 이응자, 시옷, 이응, 시옷, 소, 제기시 바뀝니다. 근데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건 자주의 자가 치읓, 타주의 타, 티읓, 이게 패소 판결 확정시입니다. 판결의 판, 피읓, 확정의 히읗, 그래서 지읒, 티읓, 피읓, 희응 외우세요. 다시 선의가 악의로는 앞글자 시옷, 이응, 시옷, 그다음 자주가 타주로는 지읒, 티읒, 피읍, 희응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더샵 판례집 68페이지
3번 문제에서 1번, 2번 두 질문을 잘 비교하세요. 자, 1번은 소유자가의 동남처요. 소유자가 동남처죠. 조매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조매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그 뒤에 동남을 쳐보세요. 소송을 제기 동남처요. 그럼 지금 동그라미 두 개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죠. 이게 본권의 소죠. 소유자가 본권자이기 때문에 본권의 소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네요.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럼 추정을 다깬 거죠. 따라서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로 전환해서 맞았습니다. 네, 이번에 비교합니다. 이번은 토지에 대해 동남처요. 이제 점유자가 동남이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 그다음 소를 제기 동남처요.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점유자의 자주점유 주장이 번복되지 않죠. 번복되어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들렸죠.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송이든 구두든 누가 있는가? 1번처럼 소유자가 제기해서 점유자가 치면 전환되는데 2번처럼 점유자가 뭔가를 제기해서 인정한데도 안 깨집니다. 두개잘 비교하세요. 자, 이어서 기출지문을 확인하겠습니다. 1번. 점유자는 소유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는데, 점유자는 좋은 것 중에 이건 무과실이 추정 안 됩니다. 그래서 과실 없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X가 되겠습니다. 2번.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죠. 따라서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 없습니다. 맞았습니다. 3번.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주장. 여기 중요한 게 점유자의 이거와 주장. 그럼 안 깨져요. 제일 끝에 깨진다 틀렸습니다. 다시 3번.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 주장이 깨지지 않습니다. X입니다. 4번. 점유자가 자주점유권을 주장했죠. 그럼 점유자가 주장했죠? 그럼 제일 끝에 번복된다가 틀렸습니다. 다시 4번. 점유자가 자주점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주장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입증 책임 없습니다. X가 되겠죠? 5번. 선의 점유자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본권에서 패소했어요. 그럼 본권에서는 누가 소송을 제기했죠? 본권자 즉 소유자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지금 선의 점유자가 패소했죠? 그럼 언제 하기로 바뀌죠? 패소 확정시가 아니라 소제기시, 그 소제기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게 되죠. X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점유의 추정력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